첫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올해로 20년째. 이제는 메가 FTA 시대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확대와 함께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죠. 메가 FTA라는 시대적 변화는 우리 농업의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 개방해야 하는 세상,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농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가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노동력을 대체하고 비료나 화학의 농자재를 대체하면서도 수확량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애그리테크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시장에 스마트하게 맞서는 방법. 농업과 첨단 기술이 만난 에그테크가 농업의 미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기질을 나타내는 온도, 습도. 농업의 변신은 무죄. 세계 식량 안보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농업 혁명, 에그테크.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 농업은 단일 산업 분야로 봤을 때 가장 크거든요.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보다 커요. 어떤 분야보다도 첨단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식량이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보니까. 메가 FTA 시대에 다시 도약을 꿈꾸는 K농업. 농작물의 생산과 유통 등 전 과정에 접목한 첨단 기술, 에그테크가 K농업에 과연 날개를 달아줄까요? 수천 년간 인류 생존과 직결된 생명산업, 농업. 농업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고질적인 농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새로운 혁신이자 구원투수. 기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나노 및 환경기술 등을 접목시킨 스마트 농업이 바로 그 대안이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4차 산업혁명 농업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LCD 모니터고요. 경작지 매핑을 통해서 매핑된 경로 안에 자동으로 주행 작업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화두는 스마트 농업과 에그테크. 외부 온도, 풍속, 풍향, 햇빛, 태양.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은 옛말.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해 온도, 습도, 일조량 등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스마트팜은 에그테크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땡볕 아래 굵은 땀방울을 흘리던 농사가 아니라 이제 버튼 하나로 농장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병해충, 기후, 토양, 날씨 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뿐 아니라 베테랑 농부의 노하우까지 숙지한 AI 농부가 농사를 돕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팜은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노동력은 절감하는 농업 혁신을 가능케 합니다. 2021년 148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 2025년에는 220억 달러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세계가 에그테크에 주목하는 가운데 선도 국가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보급률은 무려 99%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IT 강국 우리나라의 에그테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농업에 불고 있는 새로운 혁신의 바람. 그러한 변화를 기회로 포착해 농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 젊은 기업이 있습니다. 설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지만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력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농업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스마트팜은 사실 기존의 이런 노지에서 진행되는 농업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농업으로 진화된 형태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팜도 여전히 작물 전문가가 작물을 이제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작물 상태에 맞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초보자도 충분히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작물의 생장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로 작물의 뿌리, 줄기, 잎 등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작물에게 알맞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광량, 양액 농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죠. 심고 수확하는 과정을 빼면 인공지능이 농작물을 대신 재배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그리고 이제 적용까지 진행을 해주는 솔루션인데요. 기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환경을 보통 주간 야간으로 하루에 두 번씩 작물 상태를 전문가가 보면서 작물 상태가 뭐 안 좋다 그러면 뭐 온도를 조정해 준다거나 뭐 양액 비율을 뭐 조정해 준다거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맞춤으로 그러한 부분을 사실 초보자가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데이터 수집, 단순 환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작물의 이런 생육 데이터까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인공지능이 추천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초보 농사꾼도 실패 없이 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하는 첨단 기술. AI 스마트팜은 농사가 고되고 돈 벌기도 힘든 일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각각들의 작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별한다는 것은 이게 다 인건비예요. 이거를 24시간 내내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게 해서 인건비 면목이나 아니면은 즉각성, 사람이 결국 눈으로 본다는 거는 A구역을 볼 때 C구역은 못 보는 거고 D구역을 볼 때 뭐 B구역을 못 보는 형태가 되는데, 카메라는 같은 시간에 전체 범위를 계속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보다 더 즉각적이고 눈으로 보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32종의 잎채소와 27종의 허브류, 새싹 3등 특용 작물을 재배해 1억 개 이상의 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태국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며 K스마트팜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최대 스마트팜 식물 공장을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뭐 전문가를 파견하고 그러기에는 체류비부터 이 인건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그 해당 국가에 저희 솔루션을 만약에 도입을 했다 그랬을 때는 전문가 고수급은 아니지만 준 전문가 정도의 수준으로 생산을 해낼 수는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하늘 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 하지만 풍부한 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 농부가 날씨, 공간, 경험 등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농업의 기회가 열릴 셈이죠. 결국에 작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작물도 당연히 300개를 똑같은 환경에서 길러도 300개가 다 다르게 자라요. 그럼 경험에 의존해서 길러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 주다 보니까 초보 농업인들이 바로 유입이 되기 쉽고, 즉 문턱을 되게 낮췄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농업 인구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누구나 농업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도시에서도 농업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농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팜이 확대되면서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 농부가 늘고 있습니다. 농업 경험이 없어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농사를 하나도 모르는 저 역시도 이게 금방 적응할 수 있고, 이게 농업의 꿈을
계속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농업은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기초산업. 농촌마다 땅은 있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인데요. 농촌의 붕괴를 막고 농업이 지속되려면 청년 농업인을 키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을 3만 명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원예시설, 축사시설의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농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저희들이 매년 52명의 청년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20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교육을 받고 있고, 청년들이 유입도 되지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3년간 스마트팜을 임대해 창농을 돕고 있는데요. 우리 혁신밸리에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는 작목은 딸기, 토마토, 오이, 메론 네 가지 작물입니다. 이 작물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20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교육 수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경험을 쌓고 그 이후에는 창농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로 성장하는 그 자체가 더욱더 보람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38살 양명진 씨.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3년 전 아내와 함께 이곳 상주로 귀농했습니다. 여느 평범한 도시 청년들처럼 이전까지 농사라곤 모르고 살았던 양명진 씨 부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교육을 받으며 처음 농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귀농하실 때 우리 아내분께서 반대 같은 거 안 하셨어요? 반대 많았죠. 그 솔직히 열이면 열 모든 와이프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멀쩡하던 직장 그만두고 귀농한다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겁나. 그래서 제가 확신을 심어줬죠. 이거 하면 나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늘 빠듯한 도시 생활에 고민하던 찰나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농사를 알려주고 스마트팜도 임대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아, 신랑이 그 지하철에서 그 포스트를 봤어요.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창농 육성한다는 포스트를 보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지원도 되게 많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정착 지원금도 주고 안 되면 귀농인의 집을 뭐 수리해서 집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도시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아 그래 한번 저렇게까지 내를 설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죠. 3개월 이론 수업과 6개월 실습, 1년 자가 경영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선발된 청년농 12명에게만 스마트팜 임대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농사를 갓배워 바로 1200평에 달하는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스마트팜의 자동화 시설 덕분입니다. 아, 여기는 양육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쉽게 설명하면 각각 농장에 있는 오이들이 먹는 물을 공급해주는 곳이거든요. 예. 각각 통마다 반찬이 다릅니다. 하나는 밥, 하나는 반찬, 하나는 뭐 음료수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조합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오이가 먹고 쑥쑥 자라는 겁니다. 국가 교육을 마치고 스마트팜을 임대할 때 딸기, 토마토, 오이, 메론 네 가지 작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이들 부부가 선택한 작물은 일이 바쁜 만큼 소득도 높은 오이였습니다. 햇빛의 양에 따라서 물이 양이 다르게 들어가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요.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인지를 하는 거죠. 해에 센서가 있거든요. 해가 오늘 몇 시간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물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흐린 날도 물이 무작정 많이 들어가 버리면 뿌리가 다 썩어붙거든요. 적당히 주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들어가요. 정말 시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일조량, 난방 등 농장 환경 대부분을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고 투입 자원은 최소화하면서 수확량은 최대화한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환경이 너무 쾌적하잖아요. 예, 보통적으로 예전에 관행대로 재배하신 분들 오시면 아이고 기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수십 년을 하셨는데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된 청년 농사 짓는 걸 보고 기가 죽는다고 표현하세요. 작물 재배의 능력이 그 20, 30년 부시으신 분들한테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더 높은 소득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시설이에요. 청년농이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농부 못지않게 농사를 짓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순전히 스마트팜 덕분. 하지만 스마트팜이 100%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수확과 선별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고 스마트팜에서 재배한다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스마트팜 농장에 똑같은 조건에서 재배했지만 오이의 모양과 크기가 저마다 다른 것만 봐도 그렇죠. 이거 보시면 저희가 지금 농사를 3년째 짓고 있는데 매년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나요. 원래는 오이가 이렇게 밑이 좀 연하고 위가 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진하고 그러니까 같은 농장인데 A구역 오이 모양 조금 다를 때 있고 B구역 조금 다를 때 있고 들어가는 물도 영양분도 다 똑같은데 들어오는 해 각도에 따라서 여기 오이는 좀 통통하고 여기 오이는 조금 얇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오이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네. 2022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 작물 중 3년 연속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로 초성 재배 오이가 꼽혔습니다. 단위 면적당 평균 소득률은 48.6%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는데요. 이곳 상주 스마트팜만 봐도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딸기 같은 작물에 비해 오이는 3번에서 4번 수확을 하니 소득 또한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을 1년차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못했을 때 매출이 4억 2천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더 잘하게 되면 제 실력이 더 늘게 된다면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제 임대 농장이 되 보니까 12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더 크게 하고 싶어서 다른 지역에 이미 땅을 한 3000평가량 샀거든요. 진짜 내로남불할 만큼 대농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대농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스마트팜이 아니었다면 과연 농사에 도전하고 대농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에그테크 혁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에그테크.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중심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마트팜을 더욱 스마트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곳이 있는데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반밀폐형 온실 스마트팜입니다. 365일 내내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해충 유입이 불가능한 구조라 농약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또한 바이러스 병에도 사전 예방하는 등 반밀폐형 온실 안에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스마트팜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쪽은 우리 온실에만 있는 냉단방 공조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이제 여름철에는 찬물을 공급해서 열기관을 해서 팬코일에서 물에서 열을 뺏겨가지고 찬 바람이 안으로 공급하는 시설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이 공급이 돼서 뜨거운 바람이 안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바깥 공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반밀폐형 온실이라 부르는데요. 빛, 온도, 영양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집약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온실한 모든 구역의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의 품질과 생산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저희 스마트팜은 우선 하이브리드
보광 시스템이 있어서 고압 나트륨 등하고 LED 등을 통해서 햇빛이 부족할 때 보광 기능을 해주고 있고요. 유리 천장은 산란광 유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작물에 구석구석 영향을 햇빛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온실 내부에 설치된 LED 보광등이 있어 겨울철, 흐린 날, 심지어 야간에도 빛을 보충할 수 있고 그 덕분에 24시간 내내 작물이 생장하게 되는데요. 일반 노지에서 재배를 하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팜 온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생산량이 많다고 보면 노지 대비 연간 3배 정도의 수확량을 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비용은 그 노지 대비 1.5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은 온실 내외부는 물론 토양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제어 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킵니다. 주변 자연 환경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세팅된 최첨단 스마트팜이기에 이러한 시스템만 갖춘다면 사막 한가운데서 푸른 채소를 사시사철 재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이어야 한다는 것.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을 조절함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까지 고려했습니다. 또한 양액 자동 공급 장치와 양액 100% 재활용 시스템은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물을 절약하는데요. 저희가 공기열 히트펌프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기세 절감 등이 있는데 연간 탄소 배출권으로 약 1억 원 정도의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ESG 경영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더 이거를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줄이되 자원 이용 효율은 높이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팜. 사우디뿐만 아니고 중동이나 동남아 쪽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많고 특히 저희가 주요 매출원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UAE 쪽하고도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그테크 시장 규모가 2025년 225억 7천만 달러로 전망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정농가 소규모 농가가 많은 국내에서는 발전이 더딘 것이 현실. 그렇다면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광활한 목초지와 대형 과수농장이 펼쳐져 있는 농업강국 뉴질랜드에서는 에그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뉴질랜드에서는 관리해야 할 경작지가 워낙 넓다 보니 GPS나 GIS 기술을 활용해 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농자재와 작업을 최소화하고 생산 과정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거죠. New Zealand produces enough food to actually feed about 50 million people, and that's from a country with 5 million people. So Agritech has been at the heart of our productivity for our meat and our dairy products to Europe. New Zealand invented the electric fence in terms of stock management, and now we're at the forefront of autonomous vehicles and robotics. 농작물의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영양제와 제초제 살포 등에도 수집한 정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Well, Agritech plays a vital part of New Zealand's agricultural success and as a food exporting nation. So I think Agritech can assist in areas around the environment, certainly around carbon reduction, carbon capture, but also the sustainable, the social and governance area. So Agritech has the answers to a number of the challenges that we currently face.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에그테크는 이미 시대적인 변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일반 농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농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농기계들이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노타리 치고 두둑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닐 피복을 하고 또 비닐 피복한 다음에 또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늘이 이제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밑에 쟁기가 있거든요. 이 사이로 마늘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흙을 눌러줘요. 그 눌러줘서 심은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닐 피복을 하고 이 사이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서 이렇게 빠지죠. 파종기를 부착한 트랙터 하나로 농사의 몇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뿌리가 튼튼한 신품종 마늘을 개발한 덕에 이식과 피복 작업을 농기계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가들이 재배하기엔 정말 편하죠. 왜냐하면 농작업을 한 3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마늘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 기계화 연구에서 마늘을 일괄적으로 파종해서 심을 수 있는 기계가 개발이 돼 있는데요. 이 기계의 특징은 자동 주행하면서 일괄 작업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성능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고요. 고령화로 인해 일할 일꾼이 없는 우리 농촌. 그 빈자리를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농기계가 채울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자율주행 트랙터, 이안기, 콤바인 등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들은 이제 2단계라고 해서 조향 보조 기능 정도만 되고 이제 차량 제어까지는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 콤바인 이하까지 해서 3단계 조향뿐만 아니라 생성된 경로를 통해서 경로 생성 추종까지 하고 조향 제어뿐만 아니라 차량 제어를 통해서 전 필지에 대한 무인 작업을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저희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국내 농기계 자율주행은 크게 정부 기준에 따라 0단계 원격 제어, 1단계 자동 조향, 2단계 자율 주행, 3단계 자율 작업, 4단계 무인 자율 작업으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탑승자의 운전과 작업 제어 없이도 농기계가 작업 경로를 따라 자율 작업을 수행하는 3단계를 통과한 트랙터까지 개발되었습니다. 환경 인식과 인공지능으로 작업자 없이도 무인 자율 작업이 가능한 4단계까지 개발되는 건 시간 문제. 손발이 안 되고 다 잘 움직이죠? 예. 보시면 이제 위에 이제 빨간색 바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오차가 지금 1cm, 2cm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진 구간이 다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선회 구간 들어가서 이제 조향이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등록한 경작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작업하는 자율주행 트랙터.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직진하고 회전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농기계를 많이 달아보지 않은 초보 농부나 나이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어렵진 않을까요? 선택하셔서 사용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면은 우선 저희가 이제 주요 사용되는 작업기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이제 새로 추가하셔도 되고 이제 작업기 선택을 먼저 하고 그다음 경작지를 이제 새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작업기가 달려 있는지 선택을 하시고 이제 경작지를 이제 작업하기 위한 오버랩을 설정을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주행을 하기 위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어느 포인트부터 시작을 할지 그 방향을 어디를 할지 그리고 턴은 뭐 엑스턴 할지 시턴을 할지 선택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작업 경로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율주행 농기계의 핵심은 정밀도. GPS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를 도는 여러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아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한다는데요.
일단 현재 자율적인 농기 핵심 기술은 이제 정밀 GNSS 기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RTK GNSS라고 해서 이제 정밀 위치 보정을 받는 이제 GPS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위치 오차는 2에서 3cm 이내에 들어오고 그걸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은 이제 작업 중에 7cm 이내의 오차로 이제 작업을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하루 평균 10시간을 오프로드와 같은 농경지에서 농기계 운전으로 보내는 농부들. 자율주행 농기계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꿀 겁니다. 이제 시작 위치에 도착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조향뿐만 아니라 지금 작업부까지 내려가서 이제 실제 이제 로타리 작업까지 되는 제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농사가 곧 고생의 지름길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재택 농사를 짓는 것까지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에그테크의 발전으로 농업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단계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제 올해 양산 출시하였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이제 카메라, 라이다 등의 이제 비전 시스템이 들어간 이제 4단계 AI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선행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저희가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비상정지나 이제 작업부 제어 등을 이제 자동으로 완전 무인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뭐 내년에 좀 시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라는 이슈의 해결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에그테크 때문에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그테크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농산물의 판로를 열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농사를 지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지금처럼 농촌 소멸을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농식품을 수출을 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큰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억 불당 그 일자리 정 창출 효과가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이상 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출 농산물을 통해서 이제 수출 가격이 증가하면서 농가 소득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판매 가격도 뭐 유지되는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제 국내 수출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만으론 한계가 있기에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 메가 FTA에 뛰어든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미국하고는 2012년 4월 15일자로 이제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100개의 품목이 우리가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98개는 이제 관세가 없이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FTA 추진 동향과 보완 대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이외에도 우수 사례 등을 전파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보완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 FTA 시대에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길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에그테크의 보급이 시급한 과제인 이유입니다. 국내 배추 주산지 중 한 곳인 충북 괴산. 이곳에서 자라는 배추는 8년째 대만으로 수출되며 K농업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괴산은 중고랭지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배추가 야물게 자라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배추는 섬세하고 아삭한 맛이 특징입니다. 괴산 농협에서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고 또 업체에서 좋은 물건만 엄선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90일 배추라고도 불리는 괴산 배추. 고랭지 지역의 노지밭에서 90일 이상 자란 배추는 맛과 영양, 저장성 면에서 다른 배추보다 월등하답니다.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수확하면서 바로 패킹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봄철 같이 이제 낮 기온이 높을 때는 이제 예냉 작업을 거치면서 패킹을 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수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배추를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하게 된 데는 사실 가슴 아픈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배추는 그 재배를 해서 진짜 힘들게 재배를 해서
그냥 밭에서 버리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농산물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한해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배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도 조금만 과잉 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절임 배추 사업을 시작해 작황에 상관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판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계산 농협에서 그 대형마트하고 이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저희 이제 농가에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배추 뭐 열 포기 팔면은 뭐 한 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6천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거를 절임 배추에서 팔면 열 포기 한 4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안 할 수가 없죠. 한편 정부와 기관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그테크를 접목해 농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CA 컨테이너를 개발한 것이죠. 지금 보시는 컨테이너가 CA 컨테이너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때 쓰는 컨테이너랑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보존기간이 짧은 것은 불가피한 문제인데요. 항공 운송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비싸고 선박 수출은 저렴하지만 신선도가 떨어지곤 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개발한 것이 CA 컨테이너. 네, 일반적으로 온도를 조절해서 많이 나가는데요. 농산물은 수확 후에도 계속 호흡을 합니다. 네, 호흡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들을 소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기 조성을 조절하게 되면 호흡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영양 성분들을 유지하게 되고 품질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물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에그테크의 기술력을 등에 업고 K농산물의 무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돌파했죠. 기존에 이제 항공으로밖에 수출할 수 없었던 그런 품목 같은 경우에 딸기라든지 신선 품목들이 이제 그 CA 기술을 해서 선박 수송을 하면서 비용을 한 10분의 1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A 기술을 하면 유통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경남 창원시 전년도 수출액보다 112% 상승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수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한 파프리카 농가를 찾았는데요.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름을 지나는 이제 하기작형이 있고 우리처럼 겨울을 지나는 동기작형이 있죠. 우선 동기작형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은 시기에 파프리카가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 매달려 있는 시기가 좀 더 하기작형보다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축적이 하기작형에 비해 좀 많다 보니까 파프리카의 단맛이 좀 더 많습니다. 여기 온실의 외부 온도, 풍속, 풍향, 햇빛의 양, 오늘 종일 햇빛의 양,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바람이 센지 안 센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충희 씨. 과거 많지 않았던 파프리카 농가들끼리 연합해 수출 영농조합법인을 출범했고 농가들이 똘똘 뭉쳐 외국의 선진 농업을 공부했답니다. 스마트팜도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데요. 저희 아버님 시대 때는 스마트팜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한 15년 전에 스마트팜을 처음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승계를 받아서 이제 내려온 거죠. 아무래도 스마트팜을 통한 자동화가 있다 보니까 인력적으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작물 생육에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생산량도 좀 늘고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조금 더 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농가 수익은 좀 늘게 되죠. 10년 이상 신선 농산물 수출 1위 품목을 유지한 파프리카. 우리나라 생산량의 4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프리카는 색별로 생육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같이 할 때 수출이 원활하다는데요.
현재 이 영농조합에 참여하는 농가는 총 7곳. 각 농가에서 생산한 파프리카는 모두 이곳으로 모입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물건은 이제 여기 투입기에서 자동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영농조합에서 파프리카 선별 자동화 라인을 구축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무게, 크기에 따라 선별합니다. 선별 작업을 거친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는데요.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국내 시장과 달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신선하고 연중 공급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선적하기 전에 이제 적재해 놓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 아이디라 해가지고 농가별로 개인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날인돼가지고 이제 누진 농가가 몇 개, 한 바리 때 누진 농가가 몇 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일본 수출에 이어 지난해에는 필리핀 수출길에 물꼬도 텄다는 영농조합. 영농조합의 역할은 농가가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를 하시기를 우물한 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파프리카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바깥에서 오히려 승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그게 더 희망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이고. 하나의 농가였다면 이루어낼 수 없었을 성과. 같은 목표를 향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곱 농가가 참여하는 이 영농조합은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10만 불까지인가? 그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불을 받긴 받았었죠. 이 농부라는 직업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 내가 키워서 이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래요? 좀 오래오래 저희 아버지가 지금 80세인데 아직까지도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좀 아버지처럼 언제나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언제나 이런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 세계적인 메가 FTA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농업도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에그테크. 미래의 K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에그테크 발전을 위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 농업은 또다시 도태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이 기회를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한 좋은 발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젊은이가 꿈꿀 수 있는 농촌, 농부가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 그날이 올 때까지 미래를 향한 성장 엔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